헝그리의 TV 창세기전4의 제작사 소프트맥스가 액션 모바일 게임 트레인 크래셔를 구글 플레이를 통해 정식으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. 트레인 크래셔는 다양한 콤보 시스템과 무기 강화 시스템을 이용해 콘솔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화려하고 호쾌한 액션이 특징인 횡스크롤 액션 게임인데요. 대사변으로 세계가 멸망한 후 4명의 레지스탕스가 기득권 세력 에이토스의 상징인 열차를 파괴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친구로 등록된 유저의 캐릭터를 소환 및 조작하는 체인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적들과 보스를 물리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우선은 이제 60프레임, 풀 60프레임이 이제 부드러운 이제 액션이 이제 최대 장점이고요. 그리고 이제 버튼이 두 개 가지고서 모든 스킬을 다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일반기라든지 뭐 적이 넘어졌을 때 뭐 다운 공격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적을 띄었을 때 공격한다든지 뭐 이제 좀 강한 스킬 이제 강력한 뭐 이제 스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버튼 두 개에서 대부분 이제 한 캐릭터당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이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버튼 두 개로만 뭐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기, 길게 누르기, 그리고 버튼 두 개를 같이 누르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. 특히 트레인 크레이션은 마그나 카르타 2 던전 파이터 라이브 개발진이 투입되어 개발한 것으로 소프트맥스의 콘솔 게임 개발 노하우가 집대성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성을 간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가능한 한 저희 팀이 할 수 있는 만큼에서 그런 이제 뭐 액션 이제 타격감이라든지 이제 게임의 이제 만듦새라든지 이제 조작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노하우를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우선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부드러운 액션이라든지 게임 이제 콘솔 게임기에서 하는 이제 타격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노하우들이 그대로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트레인 크래셔는 지난 1차 테스트와는 달리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출시되었습니다.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 오토 기능, 기존 조작 방식의 가상 패드를 추가, 게임 플레이 시 강제로 스크롤하던 방식을 특정 스테이지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. 예전에 오락실 좀 많이 가보셨던가, 네, 그래서 어려운 액션 게임들 많이 해보셨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사실 딱일 것 같아요. 이제 요즘은 이제 자동 전투 RPG가 많이 대세긴 한데 그거보다는 컨트롤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, 액션을 잘하는 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딱 맞는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한편 트레인 크레이션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스테이지와 난이도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헝그리의 TV